여러분은 지금 더 라이브 대 월드컵, 월드컵 대 더 라이브. 말하기도 민망한데요. 지금 후반전 막 시작을 했고요.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정치계 김민재, 괴물 수비수, 천하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그리고 정치계 소니, 공격 귀신, 김성애 소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잘 됐습니다. 네. 네. 작전대로 미드필드 장악하고 0대0 잘 끌고 왔습니다. 아이고, 후반전은 잘 됐는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저희가 들어올 타이밍에 이렇게 후반전을 시작해요. 저희가 이렇게 짰어요. 이거 저희 뭐 이거 아무 그리고 지금 김성현 소장님 얼굴에 태극기 왜 이렇게 커요? 네. 웃기에 대한 격려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월드컵은 네. 진행이 되지만 네. 우리의 정치 민생은 스톱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우루과이 경기 보시면서 또 한편으로 또 저희 거 틀어놓고 그렇죠. 보실 수도 있어요.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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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자, 우리는 또 우리 역할이 있으니까요. 그에 앞서서 네. 오늘의 대한민국 경기 점수를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치인이 생각하는 오늘의 스코어 지금 바로 점수 매겨 주십시오. 아, 두 분이 축구 전문가래요. 알았어요. 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2대0 대 1대0 누가 이긴지 넘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 당연히. 뭐. 당연히. 아, 예. 예. 우리나라 2대0. 제가 그래도 정치하려는 사람인데 예. 여기서 우루과이 2대0 하겠습니다. 정수일 거예요. 정수까지는 좋은데 예. 그에 걸맞는 논리적인 설명까지 덧붙여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전반전을 보니까 네. 우루과이 선수들이 골을 넣을 만한 기세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골이 들어갈 것 같지가 않다. 지금 아. 우루과이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결국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독일전에서 보여줬던 어떤 엽습을 통한 첫 골,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의 세기골 이런 네. 흐름으로 2대0으로 가지 않겠는가. 아. 첫 번째 골 누가 놓습니까? 첫 번째 골. 첫 번째 골 황의조 봅니다. 황의조. 아. 사실 전반에 굉장히 좋은 찬스 있었는데 아, 그렇습니다. 아쉽게 날리면서도 표정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기세가 좋아요. 저 황의조. 예, 우루과이가 우리나라한테 좀 예. 강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정치도 정권교체 이뤄지듯이 이번에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정권교체. 예. 아, 그럼요. 재미왔잖아요. 정권교체. 지난번에 저희도 사실 4연패 하다가 그렇습니다. 막판에 굉장히 크게 한번 뒤집었지 않습니까? 아, 좋습니다. 그래서 아, 할 수 있다. 충분히 될 거다. 2대0. 네. 예, 저는 아주 과학적으로 1대0 승리를 점쳐보겠습니다. 예. 일단 기유년 경호월 병인일. 뭐예요? 예, 우리 벤투 감독님의 생일을 오늘의 운세를 지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 예. 예. 오늘의 운세 총호는 군계 일학입니다. 기분 좋은 도전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해내지 못할 줄 알았던 일을 해내고 네.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운이 좋습니다. 지금 네. 기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 첫 번째 승리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12대의 카메라가 오프사이드를 잡아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남미 선수들이 워낙 팀플레이를 잘 안 해보고 본인의 감각으로 치고 나가는 걸 심판들이 못 잡아내다가 이게 지금 전부 다 잡히면서 아르헨티나 가로막힌 것에 맞습니다. 그 함정에 지금 우루과이가 빠져서 네. 오프사이드 전략 때문에 지금 앞으로 제대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김민재 4백이 완전한 선을 지금 잘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양쪽에다 골이 나오지 않을 것을 전 이미 예측을 했고 아. 그래서 누가 한 골 넣느냐의 승부인데 역시나 손흥민 쪽으로 수비수가 몰린 가운데에서 뻥 뚫린 반대쪽에서 한 골이 들어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때요. 네. 오늘 해설위원이세요, 거의. 거의 한 줄인데, 한 줄이. 아니, 그래가지고 무슨, 그리고 운세, 기운 이런 거 네. 말씀하시니까 왠지 제가 좀 위축되네요. 아니, 아니 수비 시작하기도 전에 왠지 좀 위축되네. 아니, 그건 약간, 네. 어쨌든 뭐 전공교체가 있었으니까. 아, 그럼요, 그럼.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심야에 네.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술자리에 있었다는. 있었다는. 네, 첼리스트. 경찰에 이제 진술을 했는데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의혹을 국감장에서 처음 제기했던 김의견 의원.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심심한 유감이다. 자, 이 상황에 대한 관전평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건 이제 김우겸 선수가 사실 윤석열 선수, 한동훈 선수한테 백태클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공도 안 보고 바로 백태클 들어갔던 예.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네. 윤석열 선수한테도 사과하고 한동훈 선수한테도 사과해야 되는데 정작 한동훈 선수한테 사과를 안 했다. 한동훈 선수가 사과를 원하지 않던데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해도 정말 하긴 해야 돼요. 네. 게다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레드카드를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상황일 때 아 나는 공도 안 보고 다시 한번 또 백태클 할 거야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스포츠맨십이냐. 아. K리그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 뛰고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잘못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네. 평가합니다. 네. 아. 네. 예, 경기를 지고 나면 지고 난 다음에 유감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왜 졌는지 패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용인수를 잘못 썼는지 거기서 왜 작전을 이렇게 썼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다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김의겸 의원의 유감 표명은 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 이제 탐사보도 전문 기자시잖아요. 기자 시절에도 수많은 특종들을 만들었던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으면 내가 이렇게 취재를 해서 이번 일을 의혹 제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 첼리스트의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술집의 위치도 특정하지 못했고 그 제3자, 즉 이 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를 들면 종업원 등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발언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동훈 장관, 대통령에게 사과드린다라고 말을 하고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 그러니까 아. 제 말은 패배를 하고 물러설 때 내가 왜 졌는지를 정확히 말을 해야 다음번 공격할 때 응원을 다시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는 과정에 대한 해명이 좀 부족했다라고 아. 생각하고 좀 저야말로 유감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도 같은 질문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반칙이 되지 않으려면 첼리스트의 증언도 확보하고 뭐 그런 등등의 노력이 이제 수반돼야 된다는 거군요. 다시 돌아가서 질문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서 네.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 위축돼선 또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물어야죠. 백태클은 안 되지만 공보고 들어가는 태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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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가 알겠습니다. 더 필요하고요. 네. 네. 대검 결정은 합의해서 넣은 건데 이거를 빼달라는 거예요. 경찰의 마약, 대검 결정의 마약 상황이 다른데 굳이 왜 넣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조사 범위나 목적을 따지다 보니까 대검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대검이 관계가 없는 걸 알고도 조사 대상 기관에 그대로 포함시켜서 밀어붙인다. 아무 관계 없는 검찰총장을 조사한다고 국회로 불러서 하루 종일 그냥 앉혀놓을 거냐. 아 오랜만에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뤄내서 참 그 보기 좋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국정조사 대상에서 대검을 빼달라고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하면서 이게 파행이 됐습니다. 다행스럽게 오후에 대검의 마약 전담 부서만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이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오랜만에 여야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죠.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우리 이제 여야 축구 경기 한번 붙어보자. 상암에서 경기하자 이런 건데 네. 거기서 국민의힘은 아 여기 왼쪽 그 구석 잔디는 밟지 말아줄래? 이런 모양새거든요. 네. 아니 왜 다 축구 경기 하기로 해놓고 잔디 일부를 밟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 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합의가 됐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그리고 대검을 그냥 포함시켜서 한다 그랬어도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자책골 넣었을 수도 있다. 이태원 국정조사인데 막 검찰총장 불러다가 이상한 걸로 호통치고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도 뭐 대검 포함시켜서 하는 거 뭐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대검을 빼달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했던 겁니까? 마약과의 전쟁 이런 부분이 이태원 참사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하는 민주당 일각에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장관이 뭐 마약 관련한 데이터를 뭐 부풀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그 참사의 본질과 관련 없는 대검 철청을 굳이 왜 포함시키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정말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그걸 해가지고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되는 거지. 네네. 처음부터 너무 특히 저희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신데 우리가 마치 너무 검찰을 감싸려고 하는 모양새 내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 저는 네. 뭐 진단합니다. 네. 이거 뭐 축구단으로 치면 지금 소유주가 심기가 불편해지니까 구단주가 경기하고 있는 경기장에 난입한 거예요. 여기서 구단주는 정무수석을 얘기하는데요. 지난번에 예산안 통과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산 심사할 때 그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연설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보이콧 선언했어요. 그러면 예. 보통의 정상적인 대통령실이면 정무수석 야당에 보내죠. 아유 왜 그러십니까? 들어오셔야죠. 막 설득도 하고 이런 절차를 다 밟으면서 어떻게든 협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무수석 그때 콧배기도 안 비쳤습니다. 오로지 이런 건에만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건지 뭐 딴 건도 아니고 대검이 국정조사의 범위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인데 대검 마약이 이번 사건이랑 아무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면
증거 요구하고 청문회 하다가 민주당이 망신당할 위험도 있는 건입니다. 네. 그럼 그냥 하게 두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말까지 꺼내는 것도 웃기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친정인 검찰을 왜 건드리느냐 이런 프레임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게 아니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렵게 지금 합의를 해놨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대검 얘기를 빼려고 정무수석 매일 국회 와서 살아도 모자란 장반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비치다가 요런 일 있을 때 딱 와서 대검 얘기만 하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친정감싸기? 예, 친정감싸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네. 이렇게까지 심기에 경험하면 안 됩니다. 역시 야당의 네. 소니 같은 어떤 네. 공격력 아직 매우 없습니다. 공격력. 네. 그리고 국민의힘 팀내 불화설이 조금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작품으로 국정조사가 이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친윤계 의원들은 국정조사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봅니다. 지금 네.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우리 팀 선수는 11명이고요. 네. 민주당 선수는 사실 17명이 그 필드에서 뛰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애초에 이게 공정한 어떻게 보면 이 1대1의 팽팽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어떻게든 이 게임을 잘 이끌어 가보려고 나름대로 협상도 해보고 하고 있는데 친윤계 의원이라고 하는 이제 일부 강경파 의원분들이 11명밖에 안 되는 플레이어 중에 한두 명이 막 빠지는 거예요. 아, 태업하는 거예요? 태업하는 거죠. 아, 이래가지고 원내대표한테 힘이 실리겠습니까? 가뜩이나 적은데. 그렇죠.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소수당의 어떻게 보면 감독으로서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네.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너무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 주호영 감독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친윤계 의원들이 이제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은 대통령실의 의중을 반영했다고 보면 될까요? 그게 뭐 직접 속인 소통이 있었는지는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국정조사를 좀 불편해하는 기류 이런 거를 그분들이 좀 읽은 게 아닌가. 근데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강한 드라이브가 있었다라고 하면 네. 이탈표가 과연 이 사람들밖에 없었을까? 아, 더 많았을 것이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110명 중에 뭐 한 4, 50명 이상은 이렇게 막 훅 빠져야 되는데 네. 그런 정도로 대통령실에서 강한 드라이브는 안 걸었던 것 같다. 이분들이 알아서 좀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관객 10만 명 모여있는데 민주당 필드에 나와서 몸 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라커룸에서 안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구단주가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예. 그러고 있다가 조영 이 주장에 보니까 이거 안 나갔다가는 욕을 자기가 다 먹게 생겼거든요. 내년 연봉 협상을 할 당사자는 주호영 의원과 이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쨌거나 2027년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어요. 나머지 선수들은 24년에 재계약입니다. 예. 본인 재계약하는데 재계약하려고 관중들이 다 와서 보고 있는데 나가지 마. 그러면 그 대통령 말 듣고 안 나가요? 나가야죠. 나가서 뛰어야죠. 뛰어서 경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그 최순실 등 이 국정농단 청문회 할 때도 봐도요. 그때 제일 스트라이커로 뛴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혜훈 의원하고 예. 장재원 의원이었습니다. 야당보다 훨씬 세게 공격하고 엄청나게 밀어붙였거든요. 결국 이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이 자기 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앞가림을 할 수밖에 없고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 눈치 안 보고 국민 눈치를 봤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여당이지만 박수를 쳐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간에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이런 시그널로 보시는 겁니까?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30%인데 네. 저표로 내가 당선이 될까? 안 된다는 판단이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저께 유족들이 나와서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진상 규명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아 대통령 때문에 저희는 국정조사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하죠. 당연히 국민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국민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불화가 아니고요. 예, 정신 차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선수들은 계속해서 뛰어야 되니까. 아, 뛰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지금 뭐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국정조사도 있고 예산 편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협력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여당 지도부와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 그리고 네. 대통령께서 네. 민생에 여야 없다. 아 그럼요. 아,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예, 여야 없다. 여야 없다. 예, 예. 그런데 여당만 예. 계속 만나신다. 이거는 조금 식사 자리에는 여야가 있나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네.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뭐 이재명 대표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봐도 뭐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의 자리 필요하죠. 근데 그 이전에 일단 여당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거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이 여당의 자원을 모두 다 쓰고 있느냐.
그 점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부의 전열을 한번 다진 이후에 네. 뭐 1대1이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 두 분 앉아있는 그림은 제가 봐도 숨이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야당의 이정미 대표, 그러니까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라든지 네. 저희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같이 뭐 네. 마주보는 자리는 좀 만들어졌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혹시 그 내일 주호영 원내대표 혼나는 건 아닌가요? 에이, 설마요. 밥상에 고기 몇 점 올라간지 확인해 봐야죠. 저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일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일전을 해서 선수들이 막 엄청 전의를 불태우면서 오늘 꼭 이기고 말겠다고 하고 있는데 피파협회 회장은 나와서 한일전 주장하고 감독을 다 불러다가 저녁 먹을 수 있습니다. 피파 회장이니까 일본 팀도 부르고 한국 팀도 불러다가 같이 밥 먹는 게 가능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피파 회장 자리에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야를 불러서 같이 밥을 먹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통령 본인이 지금 한국 국가대표 선수로 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수인데 그럼 상대방이 적이지 않습니까? 적이랑 어떻게 같이 밥을 먹어요? 우리 감독이랑 우리 선수랑만 먹겠다라고 생각한다는 점이 제가 이게 지금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전쟁을 벌일 수 있죠. 정쟁도 할 수 있고 서로 거친 말들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본인이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야를 다 품을 수가 있는데 네. 아니야. 나는 지금 야당이랑 전쟁 중이야. MBC랑 전쟁 중이야. 싫어. 라고 말을 하니까 같이 밥 먹자는 얘기를 못하는 상태가 됐는데 저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여당하고라도 소통을 하시는 것. 그건 정말 기쁩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외교 순방 다녀와서 여당 대표 불러다 내 뭐 했다라고 설명해 주신 적 있어요? 없거든요. 그거라도 하는 게 어디냐. 일단 네. 여당과 협치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박명록의 그 큰 정치가 필요할 때다 뭐 이런. 아, 그렇죠.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예, 예. 하시겠죠. 하시겠죠. 예, 그럼요. 예, 하시겠죠. 앞으로 중요합니다. 하시겠죠. 아, 빌드업을 하시는 거죠. 빌드업 축구. 빌드업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빌드업 축구. 아니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대응해야죠. 네. 그것이 동지예요. 그 김용이 뭐 잘못했다 안 했다 정진상 실장이 잘못했다 이 논쟁을 왜 우리 지도부하고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방탄정당을 만들려는 윤석열 검찰 내지는 윤석열 정권의 그 정치 기획에 우리가 보조 맞춰주는 거예요. 아, 민주당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동안 가장 강조했던 게 단일 대오. 네. 이거 흐트러지면 안 된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당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 경계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사실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쭉 대응 과정을 보면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정당 차원에서 항의하고 반대하는 건 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과 정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법집행이 들어오면 또 응해야 되죠. 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항의 정도는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 다 합쳐도 8시간 안 됩니다.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 말고는 모든 나머지 일정에 다 협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부족했던 부분은 정진상 실장에 대한 변호를 당에서 직접 나서서 했던 부분. 굳이 그럴 필요 없었다라고 보고요. 그 두 분은 지금 결백을 주장하고 계시고 게다가 유동규 씨의 진술 말고 딱히 물증이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두 분은 의연하게 맞서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할 말씀 하시고 싸우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당은 당대로의 예산 등 포함해서 일정을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닌가. 네. 좀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민주당에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이제 성격 규정을 하고 있는데 왜 측근들의 사표는 수리를 하냐. 이게 뭐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예. 어쨌거나 지금 현재에서 무죄를 주장하지만 국민들의 눈높이를 하는 것이 또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직으로 있으면 계속 당과 연결되는 과정들이 있고 본인들이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오겠다는 각오로 사표를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아주고 분리해서 대응하는 게 또 맞죠, 한편으로는. 네. 자, 추가 시간밖에 주어진 시간이 네, 없습니다. 네, 뭐, 아유, 우리 또 인저리 타임에도 골이 들어가니까요. 이게 보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래 성남 팀이 따로 있고 민주당 중앙당 팀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 팀이 골을 먹으면 민주당 팀도 같이 먹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분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남 팀은 지금 선수들이 다 어디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잡혀가가지고 사실상 선수가 몇 명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경기를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혼자서 거의 페널티킥 수비를 하는 그런 예. 구조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팀이 같이 해가지고 최소한 프리킥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서 좀 벽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심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아, 분리 안 하고 싶을 거다. 아, 앞으로 네, 굉장히 싶다. 복잡하게 돌아갈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정말 소중한 시간 내서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빨리 퇴근해서 가서 보세요. 오늘 네. 여의도 월드컵은 무승부.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도 이제 응원하러 가야 되니까 네. 인사드려야죠.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은 KBS!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